다 오셨으니까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S 강사 황주연입니다. 네, 채영님 혹시 저희 인사교육 때 배웠던 내용 현장에서 네, 적용하셨나요? 제가 여기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인사교육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나머지 내용들은 PPT로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세가 계속 손을 모으고 있는 자세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자세예요. 그렇게 하는 자세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손을 써야 될 것 같고 구두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최대한 구두 소리를 안 나게 하면서 구두를 이렇게 끄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끄는 행동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걷는 거. 그리고 자세를 지금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여기 갈리지 않고 이동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나아요. 그리고 화면을 많이 봐요. 화면을 최대한 보지 않고 여기 교육생들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연습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실전에서 강의를 할 때는 연습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최대한 화면을 보지 않고 강사님께서 물 흐르듯이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CS 강사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강의를 들어오는데요. 오, 맞습니다. 그 내용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셨어요? 네. 1등부터 3등까지는 선물을 넣고 Mm-hmm.